얍! 요 퍼프들. 우왕! 다이소 브러쉬들! 대망의 3탄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아입니다. 오늘은 왜 지난번에 제가 다이소 1탄 때 이제 뷰티 제품 하울, 그리고 2탄 때는 이제 바디 제품들 하울을 보여드렸었는데, 대망의 3탄!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이소, 얍! 요 퍼프들. 우왕! 다이소 브러쉬들! 요청이 진짜 많았어서 오늘은 다이소 퍼프 브러쉬 특집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과연 저도 사실 다이소에서 원래 요거 3,000원짜리 고급 브러쉬, 고급 파우더 브러쉬 이거랑 요거 있죠, 핑크팝 아이섀도우 브러쉬, 요 두 가지 종류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요청도 있고 저도 마침 궁금해서 얘네들을 써보면서 여러분들께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해봅시다! 김중. 그래서 제일 먼저 다이소 퍼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일단 요 똥퍼프랑 물방울퍼프는 되게 유명하죠. 저도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사실 어느 정도 특징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일단 얼굴에 비교해서 발라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 이쪽에는 물방울 퍼프, 이쪽에는 똥 퍼프를 이용해서 같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어요. 이제 얘네를 만져봐도 느껴지고 사실 이렇게 육안으로 좀 봐도 느껴지는 게 똥 퍼프가 훨씬 좀 뭐라 해야 되지? 얼기설기하고 뭔가 물렁물렁? 물렁물렁 이런 느낌이면 이 똥 퍼프는 딱 봐도 그 틈이 잘 안 보이고 되게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물방울 퍼프를 이용하면 조금 더 커버력 있고 되게 매끈해 보이는, 뭐라 해야 되지, 피부가 꽉 차있는 느낌으로 발리고, 요 똥 퍼프를 이용하면 훨씬 좀 촉촉하고 가볍게. 그래서 저는 피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날 그냥 가볍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똥 퍼프를 사용을 하고, 그냥 평소에 저는 좀 커버력 있고 쫀쫀한 표현을 좋아해서 이 물방울 퍼프를 애용을 합니다. 두 가지 특징은 그렇고요. 진짜 다이소 퍼프들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였더라? 여기는 한쪽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퍼프예요. 제가 얘는 처음 봐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약간 물방울 퍼프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지만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넓은 면적을 바르기 더 좋은 그런 퍼프인 것 같고요. 얘는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? 그래서 얘도 약간 얘랑 비슷하게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? 이쪽은 조금 더 면적감 있게, 그리고 여기 좁은 면을 꼼꼼하게 바를 수 있게 나온 그런 퍼프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도 한번 또 양쪽에 발라볼게요. 네! 방금 요 제품이랑 요 제품 각각 요 얼굴 반쪽씩 발라봤는데요. 약간 마무리감이나 그런 느낌이 물방울 퍼프랑 되게 비슷해요. 좀 쫀쫀하고 약간 커버력 있게 좀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게 착착착착 발리는데 오! 되게 좋고, 특히 얘가 여기가 많이 잘려있다 보니까 얼굴을 되게 그냥 몇 번 안 터치해도 싹싹싹싹 커버가 돼서 진짜 좋더라고요. 되게 편하고,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
한참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뭐 수정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크림 치크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크림 쉐딩, 뭐 크림 하이라이터, 뭐 그런 크림 부분적으로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 했을 때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스틱 때문에 약간은 얘가 쫀쫀하긴 한데 힘을 받는 게 얘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상당히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좋다. 네, 이렇게 다이소의 퍼프 네 종류를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.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프를 쓰고 나서 조금 너무 지저분해진 부분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묻은 부분만 잘라내고 뭐 쓰거나 아니면 살짝씩 빨아서 몇 번씩 재활용을 하는데요. 보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때 제가 다이소 1탄 때 보여드렸던 다이소에서 산 컵들이에요. 사실 약간은 통풍이 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컵에다가 뭐 보관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뜯어놓고 안 쓴 거 그렇게 잠깐씩 이제 쓰기 직전에 보관하는 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거는 왕뽑기통! 왕뽑기통에다가 이렇게 여기 뒤에 구멍도 있거든요. 이렇게 보관해서 이거는 갖고 다닐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지퍼백 그리고 여기다가도 보관을 하긴 하는데 얘는 사실 자주는 안 써요. 왜냐면 여기다가 탁 넣고 닫아버리면 제가 까먹어요. 여기에 퍼프가 있었는지. 근데 얘는 그 버터샵에서 1900원인가 2900원 주고 산 계란통, 계란박스? 거든요.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퍼프를 보관을 하는데 오늘 네 가지 종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물방울 퍼프를 제일 많이 썼고 제일 좋아했는데 요 녀석, 요 커팅된 거, 커팅된 물방울? 얘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물을 흠뻑 젖혀서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지성이신 분들은 그냥 미스트 정도만 뿌려서 사용하시면 더 깔끔하지만 좀 덜 윤기 나는 완전 팍! 유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얘 같은 경우에도 물에 적시는 것보다 저는 그냥 똑같이 보여드리려고 아까 물에 약간 퐁당하긴 했는데 미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더 편하고 좋습니다. 역시 얘가 제일 쫀쫀하고 그 다음 얘가 제일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맞게 선호도에 맞게 퍼프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브러쉬, 각종 다이소의 브러쉬들을 비교하러 가봅시다.